집을 하나 팔아도 될 정도로. 이 캠프는 여기 오신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정성을 모아서 이 캠프를 이루어서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 대표이신 박순백 박사님 인사 말씀 한번 듣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처음 뵙게 돼가지고 아주 반갑습니다. 팀과 그 굉장히 재미난 운동이에요. 이런 그 경험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내일 그 행사 끝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탈하게 그 좋은 추억을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미학교 국어교사고요. 그 저희는 뭐 아무 준비 없이 굉장히 편하게 와서 섬김만 받고 그냥 마냥 감사하게 누리기만 하기에 좀 죄송하기도 한데 너무 감사하고 잘 누리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기분이 작게 자라면 준비 안 한다고 내일 저녁에 제가 레크레이션을 준비했어요. 안 들리고
신나게 교통카드 내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는 따뜻해 내부가 따뜻해 히터 틀어주면 따뜻해 내부가 따뜻해 택시 타기 버는 돈이 반듯해 그렇다고 지옥철엔 사람 가득해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땐 밝기를 줄줄로 해야 해 밝기를 줄줄로 해야 해 This is reality저기만 그 이상한 남자 선생님보다 훨씬 좋은 선생님이니까 잘 배우십시오. 네. 알라인
저는 이 불법 코코아 제조 현장에 급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빈집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집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불을 틀어놓지 않나.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줄게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늦었습니까 어제보다?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오케이. 너무 잘해요. 알라. 오늘은 알라인은 힘들겠네. 그래도. 알라인 갈라고. 알라인 가면 네. 커피랑 뭐 마이쮸, 뭐 코코아, 과자 엄청 많습니다. 갑시다. 순간마다 난 항상 미안해. 소중한 건 언제나 날 겁나게 만들어. 우와, 과자 엄청 많습니다. 산장이 아주 예쁘고 굉장히 좋아요. 무조건 가십시오. 어디선가 언젠가 너를 만나 사랑하다 멀어져봤던 사람처럼 널 보면 내 안에 어딘가가 자꾸 아파 어디선가 언젠가 우리 다시 완전 일이 이렇게 서늘해요. 네, 학생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네! 시간이 더 빨리 가죠? 네! 이제 찬양! 내가 서있으니 잘했습니다! 어릴 듯해 조용히 한 번만 불러줘요. 수없이 말하던 내 이름을 우는 거야 영원을 거슬러 하루를 아니 1분을 보게 돼도 그럴 수 있다면 견뎌낼게. 그 기다림 끝에 그대가 서 있어 주기.
봉사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그렇게 와서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아무도 부상자 없이 이번에도 잘 끝났다는 게 저는 뭐 제일 기쁜 일이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죄송하지만 우리 그 누구 내가 되다 싶은 분들은 벙커를 모이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후반 작업을 그 스키복 작업을 좀 정리를 해서 차에 좀 실어주고 가는 걸로 하고 또 방에 강사들은 진짜 방 빼줘야 됩니다. 지금 빨리 해서 그 키를 단답을 좀 이렇게 또 해주시고요. 직접 하셔도 그냥 그런데 단답을 하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행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가실 분은 가셔도 되고 스키 타실 분은 타셔도 되고 비루가 비단으로 비루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하여튼 2박 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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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